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접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65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5.18 유공자로 인정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난방공사가 나주 SRF 발전소를 시험 가동하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철강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 속에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400여 곳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와 함께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해서 접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위탁해서 접종하고 있는 광주 동아병원.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병원이 붐빕니다. 백신 접종을 예약한 시민들은 발열 유무와 혈전제 복용 여부 등 접종에 앞서 전문의의 문진을 받은 뒤 코로나 접종 받으러 오셨는데 현재 뭐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네. 아, 뭐 열이 나거나 몸살 있으시거나 네, 선착순으로 접종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 대상자인 만 65세부터 74세 어르신은 광주에만 12만여 명. 이 가운데 현재 78%가량이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60세부터 64세 시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돼 백신 접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집니다. 70세에서 74세는 예약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65에서 69세는 76.9%. 그리고 아직 이제 60세에서 64세는 좀 시작이 늦게 돼서 67.5%입니다. 대상자들은 광주에 위치한 400여 곳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정부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다 생기는 잔여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당일 예약해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 시범 운영 기간이다 보니 일부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의 실수로 잔여 백신 수량이 잘못 올라갔고 이 자료만 믿고 간 시민들이 헛걸음을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빨리 받아서 가족들한테 좀 부담도 좀 적게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맞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오류가 생기다 보니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닷새 만에 한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 1명 등 어제 하루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의 누적 확진자는 2,7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남에서는 보성과 함평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4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날이 흐려지겠고 오늘 비와 함께 우박 소식도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전부터 오후 4시 무렵까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낮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비가 지속되는 시간은 짧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비와 함께 돌풍 그리고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에 주차된 차량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비바람이 시작되는 오전 중에 발효되겠고요.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5.18 유공자로 인정이 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보상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보상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우종훈 기자가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구타와 고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 유공자로 인정되면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5.18 보상법의 이 법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광주지법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 5.18 보상법 관련 조항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국가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조항이 새로 만들어지길 바랐습니다. 입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법에 허용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5.18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비자 없이도 최대 석 달까지 입국이 가능해져 마약 전과가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렵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증가하는 마약 범죄에 비해 전담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한수 기자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입국 제한이 대폭 완화된 건 지난 2000년대 초반. 최대 석 달까지 비자 없이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의 60%가 이 같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마약 전과가 있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장점을 내주신 나라들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확인이 좀 불가능하죠. 정부의 비자 면제 협정 이후 외국인의 마약 범죄는 대마초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소지가 더 간편한 향정신물질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보당국은 해외 조직으로부터 엑스레이 투시가 되지 않는 포장을 한 국제우편으로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NS와 딥웹 등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경로로 유통되다 보니 마약 판매자들조차 이른바 윗선은 알지 못합니다. 마약 수사가 뿌리를 솎아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영국 최근 확인이 결국은 안 돼서 전남 경찰청과 전남 21개 경찰서에서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15명이 고작. 외국인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인력도 전남을 통틀어 30명에 불과합니다.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찰관도 부족해 뿌리 내리는 마약 범죄에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한국 난방공사가 나주와 SRF 발전소를 시험 가동하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가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주시도 시장명의 입장문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전소를 가동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노조 가입 의사 등을 질문했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채용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노조가 필요하냐, 노동자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냐고 질문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노조는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박광태 대표이사 사퇴,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습니다. 면접 사퇴가...
5.18 구속 부상자 회원이 인화성 물질을 사무실에 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8시 30분쯤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구속 부상자 회원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 속에 훈풍이 부는 듯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배를 만들 때 쓰는 철강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간 30척 이상의 대형 선박을 짓는 현대삼호중공업. 현재 수주 잔량이 82척으로 향후 2년치 작업 물량입니다. 일감은 풍년인데 배를 건조할 때 쓰는 두꺼운 철판, 이른바 후판이 골치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후판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선박 건조 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선소마다 올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그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다각적인 비용 절감 활동과 함께 공정 개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강제가 인상분을 상쇄하고자. 대한조선 등 중형 조선소는 처지가 더 안 좋습니다. 역시 수주 잔량은 넉넉한데 비싸진 후판 가격과 더불어 수급 자체가 걱정입니다. 상당량을 중국 후판으로 써왔는데 중국이 환경 정책 강화를 이유로 철강 생산량을 줄이며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후판은 지난해 2, 4분기 기준 톤당 59만 원 선으로 70만 원이었던 국내 가격보다 쌌지만 올 들어 국산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부랴부랴 국내 철강사를 접촉하고 있지만 공급 순위와 협상력에서 대형 조선소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산 후판 가격도 부담인데 하반기에는 톤당 100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앞날은 먹구름 투성입니다. 지난해처럼 연간 20만 톤만 쓰더라도 후판 가격이 10만 원만 올라도 200억 원의 손익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급에 문제 없도록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대형 조선소 위주로 먼저 수급이 다 돼버린다면 중형 조선소로 가는 이제 강제 물량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더욱이 선박을 다 만든 뒤에야 50% 안팎의 대금을 받게 되는 이른바 헤비테일 수주 탓에 선박 건조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야 하는 것도 경영 압박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미래세 측이 사업을 접을 수 있다고 발표하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건데요. 처음부터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미래에셋 컨설팅이 구체적인 경도 개발 계획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였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로서 투기 의혹은 치명적이기에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 측은 그러나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사업 추진 의지는 여전하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도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후대에게 좋은 자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소통입니다. 1조 5천억이라는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수 지역에서의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돼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하면서 지역이 배제된 이유가 컸습니다. 이왕이면 사전에 우리 시 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런 해박책을 맺었으면 이런 불씨의 의혹의 불씨를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채널의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 그 주체는 전라남도가 맞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이미 지난달 도의회에서 이 같은 해법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전남도가 중심이 돼서 경자청, 개발공사, 전문가, 또 시민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이런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예. 시민사회와 예, 그 취지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역을 한껏 들뜨게 했던 경도 개발 계획이 좌초되지 않고 세계적인 명품 관광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활발한 소통과 대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하철 공사 구간이 확대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심해지고 사고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혼잡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무중앙로와 운천로, 서암대로는 불법 주정차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비원과 청소원의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고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비의 최대 80%를 광주시가 지원하되 나머지는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부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전남에서 800곳이 넘는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이런 폐교들은 대부분 매각 또는 임대가 돼서 주민들의 손을 떠나거나 휴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이 폐교들을 다시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폐교된 진도 지산초등학교 기른 분교입니다. 학생들이 떠난 이곳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건어물 만들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한 마을 주민들이 교실을 숙소로, 운동장과 학교 주변을 농장과 갖가지 체험시설로 꾸민 겁니다. 농촌 체험을 하려는 타지역 도시민들이 머물고 주말에는 마을 학교가 열리는 등 1년에 만 명가량이 찾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을이 사라지는 것처럼 절망했다는 주민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날마다 주말마다 마을 학교가 열리고 애들도 소풍도 오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아주 활기차입니다. 어린애들 웃음소리가 끄리지 않아요. 이처럼 폐교가 주민들의 곁에서 마을의 자산으로 남은 학교는 극히 일부. 개인 등에게 매각 임대돼 농지 등으로 쓰이거나 흉물로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 교육청은 남은 폐교들을 기존처럼 매각 임대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지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교를 주민 쉼터와 체험 공간,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조성해 정서적 중심지는 물론 소득 창출의 장으로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는 2024년까지 도내 폐교 34곳을 대상으로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폐교를 지역사회 삶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정서적 활력을 불어넣어줄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폐교 활용은 돌봄 공간과 캠핑장, 폐교 역사관부터 전남 농산어촌 유학, 귀농귀촌 지원센터, 마을 공동작업장, 로컬푸드센터 등 지역과 함께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4개 학교에서 폐교를 활용한 공감쉼터를 시범 운영하고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윤상원 열사의 일대기를 담은 그림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윤상원 열사의 생애를 수묵화로 표현한 하성욱 작가의 작품 12폭이 공개됐으며 전시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아시아문화원은 홍보 포스터의 일부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해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하기 위해 항쟁을 벌였던 시민군의 넋을 기리는 부활제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는 5.18 당시 최후까지 계엄군에 맞섰던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장을 들고 상여를 맨 시민들의 행진 등 부활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부활제에는 5.18 구속부상자회 초청으로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보수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날이 흐려지겠고 오늘 비와 함께 우박 소식도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전 9시 무렵부터 오후 4시 무렵까지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지금은 비구름대가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동진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낮 시간 동안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비가 지속되는 시간은 짧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서 오늘 비와 함께 돌풍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또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요. 외부에 주차된 차량이나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비바람이 시작되는 오전 중에 발효되겠고요. 이렇게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날이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2도로 예상되고요. 영암의 낮 기온 24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5도, 여수의 낮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풍랑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가량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올라서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